네, 오후장에 부각받은 종목을 알아보는 오후장 특종 시간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에 그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중국과 홍콩, 일본 증시 하락에 우리 시장도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장은 개별 장세가 두드러진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부각받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 주 한국전자인증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오늘 애플페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애플페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사진과 문구를 본인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애플은 현대카드와 1년 독점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온 오프라인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가능 여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검토를 진행 중인데요. 애플페이의 결제 방식은 유로페이와 마스터카드, 또 비자카드가 제정한 시스템인 EMV 기반의 방식을 택하며 승인 과정상 국내 결제망이 아닌 해외 결제망을 교체해서 신용정보 우려 등의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거론돼 왔습니다. 지난해 도입 기대감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이유로 현재 두 달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2월 애플페이 출시에 기대감이 몰리는 이유는 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현대카드 내규 개정안이 오는 2월 20일에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국전자인증의 주가는 오늘 오전 11시 구간부터 상승폭을 키워나가더니 오후장에서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진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한국전자인증의 주가는 11.79% 상승한 6,0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컬러레인인데요. 컬러레인은 중국에 위치한 제2공장이 중국 정부의 2022년 스마트 디지털 공장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어제 이어진 가운데 이로써 컬러레인은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 공장으로서의 공식 인증을 받게 된 건데요. 컬러레인은 2021년 중국에서 제2공장을 설립하면서 첨단 지능형 그리고 자동화 장비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한편 중국의 화장품용 펄 전문 생산 기업인 이 컬러레인은 현재 화장품용 진주 광택알료의 연구개발, 또 운모 파우더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국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해제감이 또 오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구간에서 상승폭이 더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컬러레인의 주가 살펴보시면 현재 6.11% 상승한 1,3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옵티코어인데요. 옵티코어가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습니다. 옵티코어는 광통신 레이저 기술과 관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통신망내 XX망에 사용되는 광트랜시버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고속 광트랜시버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옵티코어는 이번 달 초 스펙 합병 상장 첫날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후 주가가 잠시 숨고르기 중이었는데요. 오늘 광통신 부품 분야의 실적 기대감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옵티코어 오늘 오후 1시 구간을 넘어서면서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구간을 넘어서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옵티코어의 주가는 29.83%,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46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이스트 소프트인데요. 애플이 혼합현실 기기를 출시한다는 기대감에 메타버스 시장이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이에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의 첫 MR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는 올해 하반기 내 출시될 예정인데요. 출시 앞서 이르면 오는 봄에 아니면 늦어도 6월 안에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리얼리티 프로는 메타의 메타 퀘스트 시리즈가 주도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기기 시장의 커다란 대항마가 될 것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편 이스트 소프트는 메타버스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가상인간,
일명 버추얼 휴먼 인간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내부 조직인 AI 플러스 랩을 통해서 실사 타입의 가상인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오랫동안 개발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인공지능 아나운서와 강사 등을 잇따라 선보이기도 할 만큼 이스 소프트는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0.97% 상승한 1,4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특징주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주는 뉴지랩 파마입니다. 뉴지랩 파마가 자회사 뉴지랩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비소세포성 폐암 변이 치료제인 탈렉트렉 티닙의 이상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지랩 파마에 따르면 이 탈렉트렉 티닙은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임상 또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요. 이 탈렉트렉 티닙의 임상 모집 환자군으로는 암 발생 이후 암 치료 경험이 전무한 1차 치료 환자군과 다른 항암제 사용 후 내성이 생긴 2차 치료 환자들입니다. 이 탈렉트렉 티닙은 유효성과 뇌전이 치료 효과를 인정받아서 이미 미국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이상 임상이 종료되는 대로 조건부 사용 승인을 거쳐서 조기 상업화될 방침입니다. 뉴지랩 파마의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현재는 차익실험 매물을 소화하는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74% 하락한 12,0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세린 BNG입니다. 식약처가 식품용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물리적 재생원료를 식품 용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가운데 세린 BNG의 주가가 오늘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 페트병을 재활용한 물리적 재생원료가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존 화학적 재생은 플라스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료 물질로 되돌려서 다시 새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과정이라 단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반면 이번 식약처의 재생원료 인정으로 이 재활용 활성화는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린 BNG는 진공 성형 기술을 이용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오후 2시를 넘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26.99% 상승한 2,87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에서 부각받은 6가지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